22분부터 볼게. 내가 방금 22분부터 본다 그랬잖아. 왜 자꾸 내가 말한 말을 티클 걸어. 22분부터 볼게. 알겠죠? 다 해줄 거야. 꼬맹이한테 해줄 건데. 잘 봐봐. 이런 거 딱 보면 여러 가지가 생각나야 돼. 우선 일단 따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연한 색깔로 가볼게요. 초록색으로 가볼까? 얘 대 얘는 얘 대 얘 돼 안 돼? 돼요. 오케이. 얘 대 얘는 얘 대 얘 돼 안 돼? 돼요. 되죠? 또 뭐 있냐? 얘 대 얘는 얘 대 얘 돼 안 돼? 돼요. 되죠? 얘 대 얘는 얘 대 얘 돼 안 돼? 안 돼. 생각 잘해. 얘 대 얘는 얘 대 얘. 안 돼. 다시 주고. 삼각형 잘 봐. 닮은 삼각형. 얘 대 얘는 얘 대 얘. 주영아? 이 삼각형의 한변 길이. 이 삼각형의 한변 길이. 되지.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야. 그 여러 가지로 보이면 보이는 거야. 맞아. 그 중에서 니들이 찾아야 돼. 그래서 수학을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. X 길이, Y 길이를 구하기 위한 식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봐. 됐어요? X 길이를 구하기 위한 식이 뭐가 있을까? 되게 많어. X 대 2 플러스 Y는 7 대 3 플러스 18. 8. 8이 아니라 8. 이해가 안 가.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. 깜짝 놀랐어요. 더한 게 10인인데 그거랑 이거 구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. 근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. 바보네, 바보. X 대 2지. 형광펜으로 할게요. X 대 2지. 그러면 7 대 3이지. 이거 돼, 안 돼? 이거 돼, 안 돼? 되지. 그렇지. X 대 2는 7 대 3이지. B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거꾸로 하지 마. 그럼 X는 얼마 나와? 3분의 14 나오겠지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. 이해가? 좀 복잡할 뿐이에요. 됐어요? 그 다음 빨간색 한번 가볼게. 2 대 Y는 3 대 8 돼, 안 돼? 되잖아. 2 대 Y는 3 대 8 되지. 그럼 Y는 어떻게 돼? 3분의 16 나오겠지.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? 이해가? 여러 가지 다양하게 봐. 그거 쫄지 마. 알겠죠?